스포츠 스포야구 리그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두 팀 간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이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에 이용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철입니다. 저는 캐스터 강성철입니다. 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1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김상수 선수입니다. 초구는 바깥죠. 원볼. 2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참 어려운 타구를 저렇게 화려해 보이는데도 본인은 쉽게 처리하는 느낌이에요. 타석에 박혜민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 보겠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초구는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때려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던진 게 아니에요. 잘 때린 거거든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다음 타자는 러프 선수입니다. 원아웃 1루.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주자 뜁니다. 1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읽혔어요.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는 이원석 선수입니다. 주자는 1루. 초구.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아주 기가 막힌 커브가 들어왔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1루로. 3아웃 됐습니다. 볼카운트 싸움이라는 것은 투수는 자기를 보지만 타자는 승관이거든요. 좋은 공을 걷어내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하는데 올해 공연이 나갔거든요. 상당히 아쉽죠. 오늘 삼성의 선발 투수는 최채흥 선수입니다.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천웅 선수입니다. 몸쪽 빠졌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이번 이닝에서 처음으로 힛바이 피칭을 나왔습니다. 2번 타자 김용희 선수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초구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심 페스티벌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3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이거는 놓쳤어요.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투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카운트가 됐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4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3루.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높았습니다. 원볼.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내야 뜬 공.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3루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 5번 타자 유강남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2-3루입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자,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2-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6번 타자 등번호 65번 선수입니다. 초구. 1루수 땅볼. 1루수가 잡아서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2-0. 9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등번호 35번 선수입니다. 초구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그리고 헛스윙.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오늘 낮은 쪽에 공을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안타가 됩니다. 지금 외곽의 공인데 우측으로 잘 밀어쳤고요. 잘 밀어쳤습니다. 약간 늦었지만 잘 밀어쳤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안타합니다. 타자들의 노림수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듯이 투수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공의 힘으로 타자의 백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볼 배합의 변화를 계속 줘야 합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동엽 선수입니다. 초구는 빠집니다. 원볼. 이럴 때는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빠졌어요. 센터 쪽!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자, 연속 3안타인데요. 홈에서 아웃! 삼성라이온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스윙. 힘으로 승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패스트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배 돌지 않았습니다. 원앤원. 3구째 3구 바깥쪽 빠집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4구째 높았습니다. 3앤1 5구째 멈췄고 1루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3루 2루 9번 타자 박계범 선수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 3루 초구 변화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몸쪽. 아, 이 몸쪽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자, 지금은 잘 참았어요.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잘 보네요. 떨어지는 공 참아냅니다. 유격 땅볼. 유격수 1루에 송구 3아웃. 오늘은 높은 쪽으로 형성되는 빠른 공이 지금 타자들에게는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패스트볼이 눈에 보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0 두 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7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자, 몸은 날려봤지만 워낙에 타구 자체가 빠른 타구였어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8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따라가는데요. 센터 쪽에 안타!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정주현 선수입니다. 주자는 1, 2루 상황.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역시 현대야구는 실투 싸움이에요. 얼마나 실투를 줄이고 타자 입장에서 놓치지 않느냐 하는 싸움이거든요.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천웅 선수입니다. 오늘 몸에 맞는 공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2루 포스 아웃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웃카운트가 순식간에 2개 그러나 한 점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점수는 3-0.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타석의 2번 타자 김용희 선수입니다. 3루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스코어는 3-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선두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기다립니다. 낮았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4구를 때립니다. 4구 파울이 되면서 2&2입니다. 마운드에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2&2의 카운트. 살짝 빗맞은 타구. 우익수 갑니다. 이영종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투구 수는 30개. 투구 보겠습니다.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입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1. 자, 공의 움직임이 아주 묵직한 게 힘이 느껴집니다.